반갑습니다. 어저께 저희 세상만사 스태프들에게 이런 질문을, 질문보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스님들의 분이 이렇게 어떤 전법하는 거에 있어서 또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한 곳을 바라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 전법이면 전법, 문화면 문화, 포교 이런 것들이 정말 오롯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너무 환희심이 나고 신심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뭐 심산스님부터 시작해서 스님들의 인연이 전법 도량이라는 인연으로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스님들을 서로 알게 되고 우리가 전법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겨움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스님들의 모임이 전법도량 모임인데 그 심산스님께서 이 전법도량에 가장 먼저 초대 의장이라고 하실 수 전법 있죠. 도량을 하자고 처음에 마음을 냈던 스님은 만처 스님이고,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의장을 맡았던 건 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 스님을 거쳐서 지금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림 스님이 하림스님이시죠. 의장을 맡고 계시죠. 이 시각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만사 스님들을 찾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 깜짝 게스트입니다. 세상만사 녹화 현장을 멀리 지켜보고 있는 깜짝 게스트는 과연 누구일까요? 모처럼 이렇게 도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힐링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스님들하고 같이 여행 많이 다니시나요? 공식적인 전법도량 모임으로 같이 가긴 하는데 그 외에는 함께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네 분의 스님께서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스님 하면 딱 목전 스님 떠오를까요? 글쎄요. 그걸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행에 오면서 많은 도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행자 도반부터 시작해서 수계 도반, 강원에서 학교에서 또는 뭐 설원에서까지 많은 도반들을 만나는데 나와 인연 맺고 있는 많은 도반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어떤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도반들이 다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은 또그 많은 도반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손에 뽑혀지게 되고 나한테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 힘든 것을 이렇게 네, 고백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도반 역시 또그 안에서 또 손꼽히게 됩니다. 그 전법도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세상 만사 스님들이 놀라는 이유. 목정 스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목종 스님이 준비한 영상 편지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목종입니다. 전법도량 스님들, 심산 스님, 하림 스님, 만초 스님, 주석 스님.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특히 싼게 돼서 세상마다 촬영을 하신다는데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멀리서나마 응원 보내드립니다. 항상 뵐 때마다 감사드리고, 특히 세상만사 스님들의 따뜻함과 자비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법해 주시는 이 시대 최고의 전법사 스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영상이 셀카인가요? 네. 야. 스스로 이렇게 앵글 잡으신다고 애쓰셨는데요. 네. 어젯밤에 그 우리 목조 스님한테 그 자랑했습니다. 우리 그 황토방에서 목조 스님한테 자랑, 우리 여기 좋은 데와 있다고 자랑하고 어젯밤에 목조 스님 되게 부러워했는데. 맞아요. 목정 스님이 녹화 현장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겠죠? 긴장하기는 목정 스님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너무 잘하세요. 자연스럽게. 사실 저는 지금도 많이 떨리고 많이 어색한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혹시 세상에서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자주 봅니다. 어떠세요, 보실 때? 그 스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씨,
그 포근함, 또 우리들이 갖춰야 될 그 자비심, 그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그 모습들이 신도님들 바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상만사 스님들을 놀라게 하러 한번 가볼까요? 어우, 떨려. 근데 이제 목정 스님도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가피를 통해서 진짜 오랫동안 이제 많은 불자들의 그 진짜 신심 속에서 녹아 나오는 그 가피의 얘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역시 말씀을 목정 스님이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만하면 세상 만사 스님들 놀라게 하는 데는 성공. 보고 있는 제가 다 긴장되고 떨리네요. 자리를 일부러 비우는 거예요?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보고 싶어도 억수로 도움을. 자, 그럼 이렇게 다 모였으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자고요. 우리 BTN 가족들은 우리 목정 스님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스님 소개를 한번 하실까요? 오늘 사실은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진작부터도 네. 오늘 불청객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네. 가피를 진행하고 있는 목정입니다. 진짜 불청객이. 아주 불청객이지만 정말 그 기대했던 청객입니다. 네. 그 상상 못했어요. 이게 좀 막 그 영상에서 보면서 아, 저 셀카 좀 잘못 찍었다. 내가 옆에 있으면 좀 잘 찍어드릴 걸. 좀 약간 불독처럼 나왔거든요. 아니 불독이. 그 목정 스님 아주 핸섬한 얼굴인데 그 셀카 영상에서는 좀 그래 나와서. 예, 너무 밑에서 찍었다. 45도 각도로 찍어야 되는데. 아, 맞습니다. 밑에서. 아, 근데. 네, 딱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일어나가지고, 아유, 긴장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찍어본 셀카였습니다. 네. 사실 궁금했어요. 그 셀카 찍은 장소가 어디신지. 그래서 부산에 대강명사 저런 장소가 있었나. 궁금하시죠? 네, 어디셨어요? 아, 실은 여기 화계에 와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조그만 아주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찻집은 아무도 문을 안 열었고 그 카페만 문을 열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럼 출발하셨죠? 작가님하고 전화를 해서 배워서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쓰신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셀카를 찍었지? 새벽 일찍 출발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일찍 출발했어요. 혹시 늦을까 봐 또 저 하나로 인해서 우리 귀한 스님들 또 여기 그 촬영하시는 그 BTN 식구들, 그래서 혹시 늦을까봐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또 여기 온다 하니까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설치고 그래가지고 아침찍 일어나서 새벽 6시 출발했어요. 어젯밤에 우리하고 통화할 때만 해도 일찍은 건 아니었는데 그 소리 듣고 나서 아 가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어젯밤에 우리 저 목정 스님 이야기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네.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지금 그때는 얘기 안 하더니만 통화했을 때도 저도 알지 못했죠. 이렇게 어제 저녁에 우리 항토방에 앉아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짝 일러줘야 될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림 스님께서 목정 스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흉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만초 스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네, 살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도 그러면 이 네. 몰카에 동참한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쫙 앉아 있으니까 예. 그 몸통 걷고 양 날개가 이렇게 딱 갖춰진 것 같아요. 이제 모양이 딱 갖춰진 것 같아요. 이제 좀 안정이 됐네. 조금 이따 좀 밑에 저희 매트리스를 받쳐주세요. 아 근데 그 목정 스님의 열정은 부산 불교계의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
그 신행 문화를 바꾸는 제가 한 거라든지 또 성도제일 행사 뭐 도전 범종을 올려라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실제 이제 부산 불교를 바꿔가는 어쩌면 가장 그 선봉에 서 있는 그리고 열정이 아까 스님 얘기처럼 네. 열정이 넘치니까 아, 참 부산 불교에서는 가장 큰 보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아, 그 이유는 딱 있습니다. 아, 무식하니까 이제 몸으로 때우자 이런 거고 사실 열정이라기보단 그냥 이제 하는 거죠 무조건 그냥 하는 거죠. 아, 진짜 저는 사실 스님들께 너무 많이 배우고 어, 특히 아까 주석스님께도 그 비구니 스님답지 않은 그런 도량과 용기와 어떤 그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기 제가 목종 스님 대각면서 방문할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여겨보는 게 일정표예요. 그 방 안의 일정표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그 포교 현장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목종 스님 일정표를 보면 질려요. 빽빽하게 그 병원 법회 또 학, 그 부산불교대학 약 그 법회 달라이라마 초청 법회 얼마 전에는 또 법무사 기획 법무사 소임도 보셨고 예. 정말 그 달 그 일정표 안에 하루도 빈 자리가 없어요. 그 사이 사이에도 뭐 다라니 기도다, 충부다라니 기도다, 뭐 자비도라니 기도다 질리게 합니다. 아, 일부러 이렇게 보라고 사실은 그 우리 심사원 스님은 제가 이렇게 포교 현장에 왔을 때 저희 롤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그 원어 스님, 심사원 스님 두 분은 참 전법대랑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하린 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했을 때 너무 막막하고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런 단체라고 만들어보자. 또 조언을 하신 분은 마초 스님이었고요. 바람을 넣었죠. 네, 바람을 넣었죠. 그리고 본인은 정작 또 우산을 가셨고 그 아이디어가 좀 뭐 항상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는 거지. 그때 뵐 때는 그 마초 스님은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20대예요. 네.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 우리 어젯밤에 다 봤다니까. 아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 만초 스님께 들은 말씀을 살짝 일려드린다면은 만약에 이 세상 만사 프로그램이 목종 스님께서 그 가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았더라면은 이 프로그램에 당연히 메인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울산에 계시는 만초 스님은 자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목종 스님과 사전 인터뷰를 해서 지금 그 세상 만사 그것이 알고 싶다 알고 보면 우리 스님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종 스님이 말하는 세상 만사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긴장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생동감이 넘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만사 그것이 알고 싶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거 그럼 띄워 볼까요? 네. 이 이야기는 우리 전법대랑 스님들 중에 그 사실 신도님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그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여리고 신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 계시거든요. 가림 스님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만초 스님이니까? 답을 모르네. 예, 맞습니다. 나는 알아요. 네. 언제부터 알아요? 바로 심사원님이십니다. 예. 네. 밖에 아니, 보이는 모습과 안에 아니 내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어요? 표리가 부동하다는 말인가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처님 전법을 위해서는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슴에는 자비심이 아주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도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알지 않을까요? 신도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심사원 스님이 최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눈물 왕자는 잘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로맨틱 가이라는 말은 좀 네, 인정을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잠깐 시간 날 때마다
아 뭔가 이렇게 우수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 또 어딘가 그 아름다운 사물을 보시고는 휴대폰 카메라를 탁 이렇게 앵글을 네. 맞추시는 모습 보면서 아 서정적이시다 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초 스님하고는 좀 달라요. 난 하림 스님인 줄 알았어. 그게 울산에 있다 보니까 멀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신도님들이 약간 거리감이 있잖아요. 자주 또 가까이 갈, 다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 이제 그런 마음들이 보이고 느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신도님들 뭐 조금 무섭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나중에 더 아주 가까이 가보시면 이런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오늘따라 하림 스님이 굉장히 멋있어. 그죠? 요거 내가 들고 있을게. 자, 그다음 아니 그 바닥에 나 빨리 떼고 싶어서 자 그다음 뗄까요? 아이고, 아이고 허허실실 혹시 정답이 나왔죠. 천재현? 허허실만 해도 바로 알 것 네. 같아요. 우리는 누구라고 말 못하냐. 아이고, 이렇게 실제로 일하고 하실 때는 약간 빈 듯한 아마 그 빈 것이 처음에는 아마 잘 모르고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상대에게 그런 모습을 편안히 다가오라고 그런 마음을 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허허실실. 네. 그리고 어제 밤에 네. 그 우리 이제 방에서 있으면서 세상만사 우리 그 방송 봤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심사숨이 하림 스님 나오는 걸 보고 하림 스님이 저 속 빈 것 같은데도 아주 그 아는 게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아 예. 이심전심했습니다. 저는 어제 촬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림 스님 혹시 한의사 출신이신지 누구든 만나면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사람의 지금의 건강 상태, 심리 상태를 알아맞추신다는 그 말씀을 듣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손을 잘 잡아주셨구나. 제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에 누가 그러잖아요. 네. 그 맥을 아는데 만 명의 사람을 그 맥을 보면 누구든지 그 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사람에 대한 손을 잡는 느낌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실이 아니라 좀 섬세하시고 아주 그러니까 깊이 보신다는 이렇게 보면 돼요. 실실인데 아니 실실인데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꽉 차 있다는 얘기로 우리는 얘기하는데 실실 이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고. 예. 그래요? 그다음 또 볼까요? 그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 제가 이렇게 많은 스님들과 이제 이렇게 일을 같이 하면서 보면 사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 사내 사정도 있겠네. 근데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부탁하면. 맞아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주석스님이네. 만초스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장부. 나도 혹시 주석스님일 거다라고 눈치를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실무회의를, 조기농 실무회의를 할 때 그 아침 새벽 7시에 밥을 해야 되는데 죽을. 그거 서로 하기 싫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살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주석스님이 계시는 대운사 그 학당이 거기 아주 전용 공간이 됐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밥만 해주면 대장부네. 아이 그게 그래서 먹는 걸 참으로 안 그래.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괜히 대장부 소리에 마주 스님이 굉장히 뿌듯하게 있었는데 아, 눈치챘다니까 내가 눈치챘다고요. 네. 아, 나는 그랬어요?
아, 내 거 아니고 지석 스님이구나 하고. 참 도량이 커요. 네. 지석 스님. 저도 그런 느낌을 어제도 많이 받아요. 큰 것도 작게, 네. 작은 것도 크게, 네. 자유자재. 예, 네, 맞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또. 응? 아니 그건 내가 했는 말이 아니잖아. 네. 종합을 해주시니까요. 그다음 이제 만조 스님은 안 봐도 되죠? 어, 치울까요? 그 다음은 보셔야죠. 아이디어맨. 아, 네. 만조 스님 딱 떠오르면 최고의 아이디어맨입니다. 만족하십니까? 항상 지혜가 반짝반짝해 그냥. 내 만족과 상관없이 남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아네. 그럼 아이디어를 내놓으실 때는 눈빛이 벌써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세요. 보통 사람은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시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시더라고요. 네. 당신이 듣고 싶은 그거 그런 불리고 싶은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거는 뭐예요? 뭐 아이디어 이제 순발력은 좀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네. 이제 추진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 순발력은 있어서 항상 이렇게 그 어떤 생각을 매번 이렇게 일으키긴 한데 일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말씀 있더라고요. 모든 해답은 만초 스님으로부터 통한다. 네, 맞는 말씀이죠. 맞아요. 네. 톰이에요, 제리. 심사한 스님이 톰이고 내가 왜? 스님이 제리고. 근데 아까 아니, 거기 또 저거 나오잖아요. 그 불독. 여기 불독 있잖아요. 그 아까 우리 스님께서 마무리를 적게 하신다는데 사실은 그 추진력이 스님만큼 이렇게 그 해내는 힘이 있는 분을 사실은 잘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울산의 불교 그런 걸 모아서 일주일 그거 뭐지? 자비도랑 참법. 그 전국에 어디에서도 하는 네. 게 없는데 그거를 매년 지금 몇 차례를 하시고 또 그 불사해 놓으신 걸 가서 보면 대단하시죠. 얼마나 그 손에 맵시처럼 깔끔 단정. 아 그런 게 이제 추진력이라고 보고요. 그런 말을 해달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지나갈까 봐 내가 긴장해가지고. 그 심산 스님이나 하림 스님 또 지석 스님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잘 봐주셨네요. 잘. 네. 그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다 관찰하고 적어주셨네. 혹시 지금 이제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요. 서로 본받고 싶은 점이 있다면 또 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것 빼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 하림 스님의 그 허실실 약간 힘이 빠져 있는 듯하지만 뭔가 내공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신 그 느낌. 그리고 그런 어떤 활동 본받고 싶고요. 그리고 그 심산 스님의 우리 목종 스님께서 바라보신 저 각도와 달리 또 뭔가 그 정말 그 본명에서 나온 듯한 깊은 산, 뭔가 산이 주는 그 웅장함 그런 느낌처럼 든든하게 네, 이렇게 바람막이까지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른이다. 이제 네, 안 든든하면 안 되게 생겼네. 네. 저도 뭐 다 이렇게 그 목종 스님께서 장점들을 이렇게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다 담고 싶은 거죠. 다 담고 싶은데 그 대장부라든가 또는 천재 뭐 로맨틱 그 혼자만은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네. 혼자만으로서는 로맨틱해지지도 않고 아이디어도 의미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반들이 있으니까 뭐 아이디어맨도 될 수 있고 로맨틱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만약에 이 나머지를 다 본받아서 똑같이 돼버리면 로봇이 돼요.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색깔이 분명하니까 오히려 더 아름답고 조화롭고 네. 또 어떤 부족함을 상대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본받아야 될 일이고 혹시 그 시청자들에게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 자화자찬만 하는 시간이 될까봐 약간 걱정도 되는데 그 도반에 대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물론 보는 분들도 다 도반이 있잖아요. 그런 도반들과 그런 믿음과 어떤 신뢰와 그 어떤 소통을 통 함께 이런 모습처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도반한테 그 문자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읽어드릴까 싶은데, 아침에 산책길을 가는데 어둡습니다. 엊그제 도반과 함께 걸을 때에는 어둠이 무섭지 않았는데, 내겐 이 어둠을 홀로 뚫고 나갈 힘이 아직 부족합니다. 도반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사이에 무서움이 나를 겁주어서 길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오늘따라 함께 걸을 도반이 그립습니다. 도반이 있으면 존재만으로 두려움을 맥없이 만들고 그 길을 계속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도반의 힘입니다. 내게도 그에게도 힘이 될 도반이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겨울 아침 산책을 하고 난 소감입니다. 시 같아요. 그러니까 실실이라니까. 그거가 아니라니까. 땀이 날라 그러네. 부끄러웠어. 며칠 전부터 이런 생각했어요. 스님들과 우리 또 특히 전법도량 스님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또 같은 시간대에 공존한다라는 것이 참 행복하다.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아, 나 행복해 이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인연이 되어서 그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같은 공간, 네. 같은 지역에 그 어떤 시간의 인연도 네. 같이 같은 시대에 그렇죠. 같은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건 아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도반이 뭐냐고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산소 같다. 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새롭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현상적으로도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 산소잖아요. 산소 같은 존재이면서 결국 울타리 같은 존재.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전법도량 스님들이 가까이에서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고민해주고 또 기쁠 때는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이것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는 울타리가 되고 잔잔하게는 산소같이 나의 일상을 이렇게 키워주는, 상생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도반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우리 하림 스님은 이미 시로 뭐 표현을 했는데, 일단 우리 시 아니에요. 그냥 따듬지 않은 원석입니다. 그게 진짜 원하는 스님께서 시예요. 스님께서 쓰신 글이었나 봐요. 저는 다른 데서 발췌해 오신 글인가 생각했는데, 내가 아침에 메모해 두신 늘 가는 산책길을 도반이랑 네. 같이 갈 때는 안 네. 무서웠는데, 그 어두운 곳인데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그 이상 못 가고 돌아왔는 게 안타까워서, 도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조금 적었어요. 방송 중에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됐어요. 아. 전화하려고 한 통. 네, 이건 뭐 방송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세상만사 방송 중에 해야 또 세상만사 인기가 더 올라간다 해서 그때 한 통 해놓으려고. 네. 이게 몇 번 해야 돼요? 060 800에 7000번. 7000번. 네. 한 통 했다 오늘도. 네, 아이, 저도 알고 있지만은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건 입력을 안 해놔서 네. 자꾸 어떨 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불교 TV 방송 포교 후원. 열로 하면 네. 되겠어요. 060-800-7000번. 네.
스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있어 도반이란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두운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갈 때 등불 하나 비춰준다면은 우리 그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환하게 비춰볼 수 있듯이 도반도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떤 좋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또 좋은 행동을 할 때도 좋은 것은 그 불로서 더 비춰주고 또 좋지 않은 어두움은 또 등불로서 밝혀주는 그런 역할이 저에게 있어서 도반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님에게 있어서 도반은 어떤 존재일까? 거울? 거울. 거울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춰주잖아요. 근데 나 자신이 나를 보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도반들을 통해서 그 도반들의 모습에서 어떤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도반들의 모습에서 내가 배워갈 것들을 다시 교정해 낼 수 있어서 도반들은 정말 나한테 좋은 거울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종 스님에게서 도반은 어떤 거예요? 전 도반 스님들은 그 원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뵐 때마다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물러서고 싶을 때 가서 대화하고 뵐 때마다 아 나도 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열심히 가고 계시는데 에너지를 받는 그런 원력의 모습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도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한번 토론을 해보고 얘기 나눴는데요. 지금 이번에 즉흥적으로 제가 한번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반이라는 두 글자로 두 단어로 이행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님? 혹시 지금 하리 스님 먼저 하실까요?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둑질한 밥도 반씩 나눠 먹는 것이 도반이다. 아, 좀 이상한가? 아니 모르겠어. 네, 이번에 심산스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도의 길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반할 수밖에 없는 도반입니다. 자, 왜 박수 안 쳐요? 즉흥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시를 잘 지으세요? 도대체 왜 좋아할까 반문해 보지만 반 그냥 좋은 것이 도반이다. 뭐야 이거? 중간에 반 나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반문. 아, 요새는 이행시를 그렇게 지어. 아, 박자를 스님이 잘 못 맞추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그 잘하는 줄. 지금 뭐가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떠오르긴 하는데 조립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조립 안 된 대로 그냥 한번 그 드러내 보면 도망가고 싶어. 반? 반대쪽에 있을 나에게로. 심오한데요? 내 안에서 의미가 그냥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아이디어맨의 이행시였습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조합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조합이 안 됐다고 해서 알아서 조합을 하고 주석스님 도도한 만초 목종 심산 하림스님도 반으로 있는 듯하지만 만나면 하나가 된다. 세상 만사 스님들 덕분에 저 또한 도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1박 2일로 이렇게 이 쌍계사 이쪽에 와서 이 녹화를 한다고 할 때 그냥 평상시 하듯이 여기 와서 우리가 상담하고 장소만 이동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 몰래 카메라 같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뭐 재미도 있고 이렇게 무심결에 봤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우리가 그 몰래 카메라에 어찌 보면 대상이 딱 되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서프라이즈예요. 우리 삶을 한번 휙 휘저어서 굉장한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한번 생각을 한번 전환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실은 이제 이번 특집 제목이 그 힐링 여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좋은 여행,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뭐 장소가 이동되었다라는 의미의 여행보다도 어제 오늘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되돌아보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나로 들어가는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 뭐 만날 기회는 많지만요. 이 하동골에 앉아서 어제 저녁 공양하고 잠깐 포행을 했었습니다. 스님 세 분과 함께. 사실은 스님들 각자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나서 이 포행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합인데 이런 인연을 만들어주신 우리 BTN 세상만사 제작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스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이겠죠. 마음을 나누어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한 솥의 밥을 해서 먹고 식구가 된 느낌이에요. 가족이 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참 저는 따뜻한데 이 따뜻함 BTN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잊어버릴까봐 행복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얘기 먼저 하고 그 정말 제작진에게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뭐 등잔 밑에 어둡다고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 대해서 잘 못 돌아보잖아요. 멀리만 자꾸 봤는데 이번에 그런 내 가까이에 이런 소중한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깨워줬고 또 그분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에게 또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또 우리 소중한 스님들의 주변에도 물론 그분들이 뭐 대표로 하시겠지만 소중한 분들이 참 많으시구나 그런 거를 정말 볼 수 있었어요. 한 송이 송이마다 많은 꽃술이 있듯이 그런 큰 꽃들이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우리 목정 스님 뵐 때 참 울컥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나 봐요. 하여튼 그런 게 도반인가 보다 그런 걸 참 경험할 수 있었고 이 바쁜 와중에 그 잠시 우리랑 대화하는데 그 누가 오라고 해서 오겠어요. 근데 흔쾌하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전날 밤도 안 자가면서 와주신 게 그런 게 도반인가 보다 그런 걸 느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목정 스님과 함께해서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건지 그냥 우리 진짜 도반들끼리 어디 여행을 온 건지 지금 마음이 그런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세상만사에 오신 소감? 우선 한 식구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하고 생동감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다른 어떤 프로그램하고 달리 다른 것들을 이제 뭐 법문하신다거나 할 때는 이제 약간의 어떤 위가 있어야 되고 또 친원님과의 대화할 때도 스님에 대한 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님들끼리 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펼쳐 보이는 그 마음이 봄날의 어떤 아주 그 따뜻한 바람과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 와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오늘 좋은 어떤 그 힐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 그대로 힐링의 모습 같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거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춥지? 이렇게 물으면 춥네 이렇게 그냥 응답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거, 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뭐 이게 아마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여행 시간 동안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추억으로 돌아갔다가 현실로 왔다가 이런 시간들이 아마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서 행복 여행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